어리없게 까미를 피해 산책을 나온 하니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가만 그런 소리는 엄마이야 바위 뒤에서 귀신처럼 나오는 저 검은 비행물체는 또 뭐야? 나야 까미 주원보다 무섭지? 아 언제 또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. 하니의 휴식은 이렇게 또 끝났다. 태양은 피해도 까미는 피할 수 없다는데 아니 언제 또 거긴 들어가 있었대 그래? 참복근무중 참복근무중 한이동대 박이상모. 하니의 이상 행동이 포착됐다고 하면 바로 출동. 주인 아저씨한테 떨어져. 내 주인이야.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. 심지어 다른 개들과 함께 있는 꼴도 못 본다고. 왜? 너 편성하려고 했지. 다 알아 다 알아. 너 절로 안 가? 절로 안 가? 어? 이런. 게다가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. 까미 겁도 없이 하니에게 덤비는데 이건 하극상이지. 그런데 옆에 쟨 또 뭐야. 하니가 정말 잘 참는다 싶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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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하고 말았다.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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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야. 어 아저씨가 말려보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는 녀석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탄이 오삼나서 구경 가야 돼 구경. 아휴 아니 그런데 슈나우저 코코 얘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 싸움을 더 크게 만든 건지 얘는 왜 그랬대요? 왜 그래? 1대1은 안 돼 안 돼 안 붙잖아. 응? 1대1은 안 붙잖아. 왜 그래 왜 그래 꼭 네가 문제야 네가. 남의 싸움에 부채질한 코코. 아이고 그 벌로 한 시간 감금 결정이다. 그런데 까미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한이를 귀찮게 하고 있다. 아이고 한 두 달 전부터 뭔가 모르게 자꾸 까미가 한이한테 도전하고 싸움을 걸고 도발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됐거든요. 정말 죽고 못 사는 두 여인. 그런데 이 녀석들이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유일하게 평화를 유지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곳 애견 펜션에 손님이 찾아올 때라고 한다. 오 까미 찾아온 손님 걔한테 아이고 텃세장렬이다 텃세장렬. 이럴 땐 한이도 까미와 한마음으로 대동단결. 녀석들의 횡포에 겁먹은 손님. 어, 나 못 가 못 가 내 다리가 지금 마음이 됐어. 나 못 가 안 가 안 가 아이고 안 가 안 가 나 안 갈 거야. 결국 주인이 안아서 데리고 가는데 이제 보니 까미 야 얘 완전 깡패네 깡패. 까미가 여기저기 싸움 걸고 다니는 동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다. 이때부터는 불타오르는 한이의 활약상을 볼 수 있다는데 자 과연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밥상에 가장 먼저 와서 침 흘리는 하니. 고기가 먹기 좋게 익자 얼씨구 하니야 너 염치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? 맛있어. 어, 아까 보니 마블링이 좋더라고. 끝도 없이 고기를 달라고 조르는데 아유. 그런데 까미는 이상하게 하니가 밥 먹을 때만큼은 또 조용하다. 애들 때문에 고기 많이 뺏겼죠? 고기 거기 한 번만 좀 드실래요? 아유 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가자. 봤지? 냄새 맡았지? 가자. 가자 가자. 간다. 가자. 결국 녀석들 손님 저녁상을 초토화시킨 다음에서야 고기 한 점과 함께 장렬하게 퇴장했다. 아이고 매 순간 사고만 치는 녀석들. 이 밤은 무사히 보냈으려나? 얘들아! 일어나 일어나! 얘들아 아침이다 일어나라 일어나! 눈 뜨자마자 또 한이 곁으로 간 까미. 너희들 또! 아 실수다 실수. 하지만 한이를 향한 까미의 견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. 어째 불안불안하다. 아유 한이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믿는 까미. 미리 앞장서기도 하는데 하지만 뛰는 까미 뒤에 나는 하니. 뒤늦게 눈치챈 까미 한이를 찾아 뒤돌아가는데 야 누가 보면 진짜 죽도록 좋아서 이러는 줄 알겠네. 어 까미야. 그러고 보면 한이는 또 싸움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까미는 왜 저러는 걸까?
근데 잠깐만, 너희 둘이 왜? 왜 같이 와? 왜? 어? 불길하다 했더니 또 코코의 힘까지 빌려 한이를 공격하는 감이? 야야, 나 찾는데도 한계가 있다.